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용에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조차 섬기던 자요 또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어 쓸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참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주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참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여김을 입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두드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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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그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인생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은 죽음이 아니고 물론 그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하시자면, 다시 살아나시자면 우리에게 생명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자면 예수님은 그 죽음의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이라도, 아니 하나님이시라도 죽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여러분 부활의 영광은, 부활의 기적은 내가 죽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성경 전체의 모든 교훈이 그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결국 이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십자가의 교훈은 오늘 아침에도 우리들에게 우리가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다. 죽지 않으면 뭐 하나님이라도 주님이시라도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도 죽는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 주님은 전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지만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를 살리기 원해서, 우리에게 이 생명, 이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지금 무덤 안에 누워 계시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 이토록 주님, 이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려고, 이 축복을 주시려고, 이 생명을 주시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서, 이 세 분이서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 지으실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래, 하나님이 홀로 하셨으면 내가 이제 사람을 짓겠다,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때도 하나님, 우리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서 함께 이 아담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하셨어.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으로,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힘을 모아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참담하게 그 일을 몸으로 경험해야 했던 분은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겠지만, 어찌 예수님만 고난을 당하셨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너무너무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의 그 절절한 사랑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제9시에 오늘 3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이 말의 표현도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음에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안타깝게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또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었던 열두 제자의 이름은 한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정말 이 영광, 이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는 그 가장 절정의 순간, 그 클라이막스, 적어도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제자들이라도 십자가 밑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응원하고 주님 힘내십시오, 우리를 위해 가는 십자가의 길에 주님 힘내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그러면서 제자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제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홀로 이제 그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37절 보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그럽니다. 마지막 순간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바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소리,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사무치고 사무치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원하셨던 그 일을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외치셨죠. 그리고는 운명하셨는데 그 다음 말씀을 보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막아 서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휘장이 얼마나 얼마나 아주 그냥 튼튼한 휘장인지 소가 양쪽에서 그냥 그 휘장을 뜯어도 뜯어지지 않는 그런 휘장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그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말이죠. 그곳에 잘못 들어가기만 하면 대제사장이라도 그 자리에서 죽어버릴 수 없는, 너무나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휘장으로 막아두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휘장이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는 그 순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그 순간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면서 그 튼튼한 휘장이 말이죠, 두 개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야, 이것이 진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 오직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제 그 어떤 장애물도 없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데 정말 어리석은 인생들은 아직까지도 자꾸 그 중간에 뭘 놓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는데 무슨 징금다리가 있어야 된대요, 세상에. 오직 예수, 오직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오직 우리 주님밖에는 길이 없다는 거죠. 이것 하나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놀라운 주는 그리스도시라,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이 고백을 처음 했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우리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정작 주님께서 그 일을 만드시는 정말 그 길,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그 순간에는 제자들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데도 강구도시 다 떠나가 버리고
없어요. 근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제자들은 다 떠나갔는데 거기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 그치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39절 말씀.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전에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세상에, 여러분 이 로마 백부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던 그 로마 백부장이 옛날에 시몬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이 백부장이 받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 놀랄 일이 있답니다. 정말로. 참 천국 가면 아주 충격적인 일이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저 사람은 꼭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다. 저건 뭐 태생부터 저 사람은 아주 천국에 갈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막상 천국 가니까 없더랍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저건 지옥 갈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 가니까 그 사람이 거기 와 있답니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일을 한다고 했는데 세상에 무엇을 빠뜨렸는지, 무엇을 잊어버렸는지, 무엇이 오염되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렇게 주의 이름 부르면서 그렇게 일했던 그 사람은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모른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이 저 사람은 관심도 갔다는 그 사람이 천국 가니까 세상에 예수님 품에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항상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 우리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생각 가운데 살잖아요. 이 세상, 이 종교의식에 우리는 그냥 젖어서 말이죠. 이렇게 그냥 교회 나오고 교회에서 무슨 중직이 되고 교회에서 무슨 큰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귀한 일인 줄 알고 있는데, 물론 그렇겠죠. 물론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게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베드로는 정말 그 순간에, 정말 있어야 할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할 그 순간에 베드로는 없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얼마나 우리 마음에 충격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40절 말씀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다. 그래,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그렇죠.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저는 이 여인들의 마음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절대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멀리했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멀리서 십자가에 매달리 고통당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만 해야 했지만 그래도 그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못난 인생일지라도 적어도 이런 여인의 모습으로, 이 여인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참 무섭습니다. 아마 정말 그럴지 몰라요.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아마 저는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고 여러분들은 이 자리를 지키면서 그래서 멀리서나마 주님을 떠나지 못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41절에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조차 섬기던 자요. 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그래서 역시 예수님의 신분은 여자들이 많구나. 물론 우리 남자들도 다 주님의 신부라고 하지만 천국 가면 남자들이 없을 것 같아. 그래요. 자, 한번 보십니다. 이제 42절부터 이날은 예비일고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부르실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보세요.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아니 이름도 몰랐던 전혀 알지도 못했던 한 사람이 저 사람은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거야. 아니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 그런 무리 중에 하나였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인 것 같았는데 제자들은 다 떠나가고 세상에 그 사람이 아레마디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나서더니 빌라도에게 가서 말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당돌이 말했다 그럽니다. 담대하게 내가 무슨 환난을 당하든지 무슨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내가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 앞에 제자의 역할을 해야겠다. 이 사람이 세상에 우리 주님 진정한 제자의 자리에 이 사람이 들어온 것입니다. 참 귀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의 일에는요 항상 우리에게 레저브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주님 섬기는 일을 멀리하면 내가 주님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언제나 또한 하나님이 숨겨놓은 또 다른 일꾼이 올라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언제나 진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래요.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 우리 주님이 네가 나를 섬기라고 네가 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이 직분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요. 세상에 어떤 직분 어떤 권세 무슨 어느 나라 대통령 왕 무슨 삼성 재벌 무슨 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게 허락하신 직분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웬일인지 무슨 뜻인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주님이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열두 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는데 그게 어떻게 우연입니까? 그게 어떻게 지나가다 그냥 된 일입니까? 그보다 귀한 축복이 없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주님과 함께 인연이 돼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주님 주신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일을 받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이 부끄러운 제자들 그
모습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정말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맡겨주신 이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순간에 아랫마디에 요셉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그 기회를 자기가 잡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리라. 그죠? 귀한 것. 여러분들은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당돌하게 요구를 했던지 빌라도가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 주었다.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넘어지고 쓰러진 일이 어떻게 한두 번이겠습니까? 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 흘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냥 그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우리가 잠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이 눈꺼풀을 뜨지를 못하고 잠들어 있었던 그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어디 그뿐만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못하더니 결국에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띄고 다 떠나버리고 세상에 다른 때는 몰라도 그 마지막 순간 주님의 장례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물론 제자들은 버려도 우리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을 다시 찾아갔죠. 다시 그들을 잡아주었죠. 그들을 다시 일으켜주었지요. 다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주님이 죽으시기까지 하셨던 그 일에 너희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너희도 이 일에 동참하라 부르셨어. 그래서 유다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주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붓고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면 순조의 제물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네가 힘들고 어려워도 영광의 길을 가거라, 놓치지 말거라, 놓치지 말거라, 도망가면 다시 불러오고 쓰러지면 다시 일으키고 이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부인해 다시 그를 회개하게 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아끼시는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손을 붙잡고 당신이 계신 영광의 나라의 그 영광으로 그 보좌 앞으로 끌어당기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주님을 오늘도 만나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알마대 요셉처럼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그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그걸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이런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마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주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은 바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셨습니다. 어찌하든지 당신이 택한 당신의 제자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라, 또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를 부르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길이라, 내가 진리라, 내가 생명이라. 너희가 와야 하는 길은 오직 이 길밖에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도 우리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고 우리가 졸고 잠들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우리를 다시 깨워주시기를 원하시고 일으켜주시기를 원하시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의 길로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 주님 오라 하시는 그 길로 우리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 주님은 무덤 속에 우리를 위해 주님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지금이라도 다시 우리 주를 향한 마음, 주를 향한 사랑, 우리의 심령에 그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